미국으로 가시고 부모님은 여기 지금 이제 두 분이 살고 계시면 네. 진짜 너무 많이 보고 싶으실 것 같아요. 네, 제가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. 제가 1년 안에 데이트하고 1년 안에 결혼하고 미국 갔잖아요. 엄마랑 저랑 뭐 한국 드라마 찍었어요. 한동안 뭐 한강 가서 우리 둘이 빠져 죽는 거고 뭐 너는 뭐 어쩌고 저쩌고 어떻게 그럴 수 있니?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? 그냥 같이 죽어! 막 뭐 장난 아니었어요. 야, 그러니까 어머님도 따님을 보내려면 시간이 걸리 그러니까요. 필요하잖아요. 아이고 깜짝이야. 깜짝이야. 아이고 깜짝이야. 깜짝 놀랐네. 이게... 뭡니까? 슈가맨. 아! 어머님이시구나. 아, 우리 어머님이시군요. 너무 예쁘시다. 똑같아. 아, 안녕. 우리 딸 벌써 결혼해서 엄마 품에서 떠난 지 2년 됐네. 그치? 그런데 그동안 정말 행복해하고 심지어는 미안해하면서 행복해하는 모습 보면서 아 우리 딸 정말 미국에 잘 보냈고 결혼 잘 시켰구나. 사이 잘 뒀네. 진짜 엄마 아빠도 정말 마음이 편해졌으니까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말고 또 지금처럼 행복하고 그러면은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는 거야 제이야. 그러니까 정말 마음 편하게 행복하세요. 날 사랑해. 또 보자. 안녕. 2년 전 얘기긴 하지만 그랬던 어머님 맞습니까? 그 드라마 찍으셨던 어머님 같이 죽자! 같이 죽자! 막 그러셨는데 지금 뭐 예. 아 우리 엄마 너무 예쁘죠? 어머님이 너무 예쁘세요. JTBC